천여자리 만듭시다. 천여자리. 섹시함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천여자리 너무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오히려 너무 거칠고 땀냄새나게 생겼어. 그것도 남자들이 끈적끈적한 땀냄새 말이야. 아바마마가 원하는 건 순수 그 자체인 소녀들의 세쿠스함이에요. 지금은 그런 세쿠스한 소녀들이 잔뜩 있을 테죠? 이거 좀... 심장아 나대지마. 심장아 나대지마. 여긴 온통 소녀들 천국이에요. 예쁘고 섹시한 소녀들이에요. 왕자는 오늘 땡 잡은 거야. 이런 날은 자주 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왕자는 최대한 많은 소녀들을 삼켜가지고 오세요. 기가 막히게 섹시한 별자. 뭐야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자도 알겠지만 소녀들은 모든 일에 쉽게 지루해야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11m 정도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잘해봐요 우리 튼튼이 왕자. 기대하고 있을게요. 미치겠다. 인형도 쳐주네. 아 미안하다 얘들아.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말 귀요미. 미안하다 귀요미들아. 자 빠바바바바 아 말 귀요미 더 없어.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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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요미 저기 많다. 귀요미 많다. 귀요미 귀요미 잠깐만. 아이 아이스크림 비켜. 아 귀요미 귀요미. 아 아닌데 큰데. 아 얘네 큰데. 귀요미 아닌데. 큰요미 큰요미. 여러분 불편하지 마시고. 예 게임은 게임이니까 불편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거 진짜 티눌프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꾸냥. 아 왜 뭐가 막혔어? 네, 일본 게임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오 소녀 교책사 울 엄마. 어떻게 울 엄마 아니야. 야 이거 야 너무하잖아. 울 엄마라니. 야 울 엄마라니. 이너 전복을 따른 안 왔네. 전복을 왜 여기서 따? 즈기어 즈기어 이리 오세요. 우리 엄마 여기도 계시네. 저기 날아가는 사람 뭐야.
어떡할 거야 이거. 옐로걸 옐로걸 핑크걸 저녁 아니잖아 아줌마인데 시간이 얼마 없다 전복 아 전복 전복을 따는 아낙네 됐어 완벽해 100명을 목표로 79 82 83 85 87 18 옐로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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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니 아 요즘 전복은 식물에 어떻게 얘네 둘이 사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야 풍선에 매달려서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풍선 전화하고 계셨어요 100명 넘었다 100명 넘었습니다 여러분 꽃집 소녀 옐로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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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야? 나 왜 아 4시구나 나 왜 이렇게 갑자기 급 피로감이 느껴지나 했더니 4시야 요것까지만 해야 되나? 또 우리 안 한 거 있었나요? 아 여기 되게 많다 어 미안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우리 아바마마가 그런 거예요 합창 연습하고 있니 얘들아 어 벌써 4시야 시간 왜 이래 미인대회를 망친 것 같네 아니 그걸 아니 미인대회 뿐이야? 아바마마? 귀요미 어디갔어 또 여기 이제 인적이 없는데? 저 왕언니를 어디 갔어 왕언니 아 저 왕언니 이 왕언니 야 잡았어 커다란 여학생 아까 시작하자마자 나 발로 찬 언니잖아 저 언니가 어 왜? 왜 나한테 못 됐대? 아빠 엄마가 시켰잖아요. 어 소녀 조각상 먹을 수 있다 이제.
어떡해. 귀찮다. 또 안 계세요? 기억에 남는 단체 사진 촬영. 160. 나의 한계인가? 163. 그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별이 되는 거지요. 2분 남았는디. 아니, 인적이 안 보여, 잘. 아이분 아빠맘마 괴롭습니다. 그만 그만 끝내주세요. 아빠맘마 이게 없어. 뭐 있어야지. 아, 이거 소녀상. 170, 2, 3. 174. 끝! 제발 다들 진정하세요. 빨리 서툴러요. 더 지체했다가는 지루해진 소녀들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브리프 램보. 하... 느꼈어요. 사방에 소녀들의 기운이 느껴진다고요. 세쿠스함의 기운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174명이 나 있어요. 정말 원더풀해요. 이제 밤하늘은 섹스함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아직 부족해요. 아바마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득한 세쿠시함을 원한답니다. 그럼 이제 이 덩어리를 하늘로 올려보내볼까요? 아, 늦게하자. 코스모가 늦게하자. 처녀 자리가 정말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미쳤다리. 또 안 한 거 있나? 북극성 하나 남았네요.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 남은 거 그죠? 자, 마지막 북극성 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분명 별들은 많은데 이상하게 불안한 걸요? 혹시 아바마마의 선물? 그런 거 말고 무언가...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과연 스마트한 아바마마라니까요. 밤하늘의 중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배꼽이 없는 것 같아요. 왕자도 알잖아요? 하늘의 중심, 그게 포인트라고요. 이거 하나만, 왠지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것 같은데?
그죠? 제일 큰 거. 왠지는 알 필요 없고요. 덩어리를 10m로 만들어주세요. 10m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더욱 아름답고 반짝이는 북극성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아, 10m 만드는 거구나.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작할 때 덩어리의 크기는 몰라요. 아바마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10m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요. 아, 짐작으로 맞추는 거야? 3, 2, 1. 10m. 아, 진짜? 제일 끝에가 10m인 거겠지? 제일 끝에가? 어, 어려운데. 간단하죠? 10m가 됐다고 생각하면 미음 버튼으로, 미음 버튼이래. 네모 버튼으로 돌아오면 돼요. 알겠죠? 아니, 10m가 제일 끝에야 저 진한 부분이야. 제일 끝에인 걸로. 우리 소짐쟁이 왕자,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기대하겠어요.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어? 뭐야? 계속 보여주는데? 뭐 보여준 거 맞아요? 뭐 아니 뭐 보여준 거 맞아? 다른 걸 보여줘. 내가 잘못 봤나? 나 지금 왼쪽 위에를 보고 있었는데. 사람을 붙일 수 있다는 거는 지금 1m, 2m 정도 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집을 뽑을 정도 돼야 10m죠. 지금 사람 붙여 보니까 벌써 한 5m 되는 것 같은데. 이거 3m, 5m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면 이거 집 뽑으면 뭐 게임 끝이지 뭐. 네,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안 보여줘요. 짐작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아아. 그죠, 지금 한 3-4m. 아, 차는 아직 못 붙이고. 야야야야야. 지금 한 6m, 7m. 아니지, 집 뽑으면 30m인가? 지금 좀 비슷비슷한데, 10m에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6m, 7m. 지금 몇 미터일까? 10m는 아직 안 넘었겠지? 8m 되려나 지금? 이거 수박 먹으면 그만둘까? 저 수박을 기준으로 잡을까? 아직 나무 못 뽑고. 지금이 6m라고요? 아직 못 붙이고. 어? 수박 붙였는데? 어? 차 붙였어.
언제 멈추지? 이거 점점 애매해. 거의 애매해지는데? 지금 이건 8m인가?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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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사건님들 의견은? 왠지 10m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만! 확실하지 않은걸요? 사실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 썸녀. 아, 6m? 이제 6m야? 이게 뭐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덩어리를 굴린 건가요? 멍이라도 때리고 있었나요? 어쨌든 이 정도는 별은 만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껏해야 꼬질꼬질한 북극성 정도가 최선이겠어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게 6m라고? 다시 재도전하자 이거. 이거 재도전. 와, 이게 6m구나. 아, 느껴져. 코스모가 느껴져. 북극성이 마침내 돌아왔어. 다시는 헤매지 않아. 어, 수박 붙이면 6m다. 피곤하네요. 하늘은 이제 완벽해요. 우리가 하늘을 원래대로 완성시켰다고요. 아바마마는 조금 지쳤어요. 덩어리를 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왕자도 힘들었죠, 그죠? 하... 있죠. 아바마마도 힘들었어요. 우주를 내려다본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요. 거의 비몽사몽이죠. 이제 마침내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불 덮고 꿀잠 잘 수 있겠어요. 우리 왕자도 2m 키가 2m 정도 2cm 정도 키가 자란 것 같으니까 오늘은 파티를 하도록 해요. 축하 파티 말이에요. 키 쑥쑥 파리. 달링도 지금 제 말 들었죠? 빨리 케이크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이제 마무리 하실? 아니면 북극성 한번 더 도전하실? 북극성 어딨냐 근데? 북극성. 자, 마지막 도전. 뭘 보여준 거야? 아니 이게 보여준 거야? 진짜 화가 나요. 아바마마. 진짜 뭐죠? 뭘 보여줬다는 거죠? 도대체? 네, 수박 정도 먹었을 때 6m. 그러니까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니까 최소. 지금이 한 2-3m. 아니면 내가 진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집 하나, 주택 정도 하나 뽑을 정도 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주택을 한번 뽑아보고 그 정도. 아, 뽑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뽑을 정도 비슷한 정도의 크기. 이게 이런 울타리 때문에 막 겉으로 보기 커져 보일 수도 있단 말이지.
아이고 아이고. 중간 주택? 그 정도였나? 아, 왜 못 들어가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네 얘가. 어? 선물이다. 저 선물 어떻게 먹어? 아, 됐다. 오, 선물. 그러니까 흘리면 안 돼. 라바마마 선물이야. 아유, 못 가. 선물 안 떨어졌지? 선물 떨어지면 안 돼. 진짜 시간 제어만 없이 미친 듯이 굴려도 되겠다. 나중에 날 잡고. 날 잡고 다 먹는 걸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지금 몇일까? 야자수는 뽑아줘야지, 인간적으로. 그죠? 미스터리 내 편 보고 왔는데 분이 있겠다고? 왜 그러셨어? 야자수 뽑을 수 있으면 아 지금쯤? 아 지금쯤? 야자수까지 뽑았는데? 전봇 때 뽑았는데? 그만? 야자수 뽑고 전봇 때까지 뽑았으니까 그만? 일단 그만. 여기서 확인해봅시다. 야자수 전봇 때. 확실하지 않은 걸요. 한번 봅시다. 8m. 와. 아니야, 더 했어야 돼. 덩어리가 10m를 넘겼다고?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잖아. 8m야, 8m 지금. 선물, 일단 선물. 별 만들기. 됐어요. 10m 굳이 뭐. 아, 마지막 앞에 있던 나.